이번 지방선거를 출발하는 첫날, 바로 첫 행사로서 우리 인천에 찾아와서 우리 유정국 시장님 후보님, 또 이영선 국회의원 후보님을 비롯한 우리 지방단체장 또 의원님들 선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당으로서는 이 인천에서의 승리가 중요하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인 것이 참 많습니다. 서양 문물이 최초로 도입된 그것도 바로 울산, 인천이었습니다. 이게 울산이 이것은 지방 살면 열심히 살면 유정복 후보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인천이 붙어있으셨습니다. 인천은 처음 이렇게 서양 문물이 도입되는 최초의 곳이었기도 하지만 짜장면, 쫄면 이거 인천에서 시작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야구. 이 야구, 한인 최초 야구단 한용단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단, 한인 야구단이 시작된 것도 인천이었죠. 맥아더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공원, 그 자유공원, 그게 바로 서양식 공원으로서 최초였습니다. 교육의 중심지답게 서울 인천을 잇는 경인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이것도 대한민국 최초의 철도, 그리고 고속도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만큼 인천은 역동적인 도시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성취했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유정복 시장 후보님 최연소 연달아 계속했습니다.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계속해서 이 최초 도시답게 인천의 아들답게 최연소를 거듭해오면서 장관을 두번 거치고 인천광역시장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맞춤형 인천시장이다. 그렇게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동적인 도시 인천을 발전시키기는커녕 도리어 후퇴시키고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한 호구로 여기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정당이 있습니다. 검사 자격 사칭, 무고죄, 전과 사범에다가 성남 FC 거액 뇌물수수 의혹, 대장동 권력형 비리 의혹, 법카 불법 사용과 공금 횡령 의혹 등 온갖 불법 비리의 몸통으로 지칭되는 분이 지금 인천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달라고 하면 또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또 선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방탄 좁기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그것도 도망을 와서 출마를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도시 인천이 이런 사람을 받아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인천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그 발전 방안을 밤새도록 논의하기도 부족할 터인데 인천 현안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정쟁 일삼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기 바쁜 이런 민주당 후보 이번에는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유정복 후보님하고 함께 인천시장 할때 제가 울산시장을 하면서 같이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대받아서 인천에도 돌아보고 됐습니다. 곁에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야심차게 인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정복 시장님, 민선 6기 할 때, 인천, 빚이 하루에 십몇 억씩 빗나가는, 이자가 나가는 그런 상태의 빚을 3조 7천억을 상환을 해서 재정 정상 도시로 전환시켜 냈습니다. 제2 경제도시 인천, 부산을 능가하는 인천으로 만들어낸 것도 바로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남춘 후보님, 이분이 시장할 때그 자료를, 그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2018년, 그 당시 기준으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기간에 추정한 자료를 보니까 부채를 감축한 액이
겨우 221억이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3조가 넘는 돈하고 221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누가 일을 잘하는 후보인지 금방 수치로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박남춘 시장 시절 잃어버린 4년 이제 회복할 후야말로 바로 유정복이고 그 유정복을 연대 보장하는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꼭 유정복을 뽑아야 인천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약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자료도 봤더니 그냥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대장 좋다. 이것 이렇게 되면 인천은 그야말로 제2의 도시가 아니라 제1.5도시쯤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인천을 위한 정례를 불태우고서 공약을 지천하겠다고 협약식까지 우리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다 서명을 했으니 그 책임을 지고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그 뒷받침 할 터인데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 유정부 후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후보다. 그렇게 확실하게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명수 후보님 계신데 잠시 말씀드리면 뭐 어떤 분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던데 그 싸움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다윗, 이명수 후보 반드시 당선될 걸로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